안녕하세요. 진무화분양TV 안팀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서울 독산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이 126세대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을 보겠는데요. 투룸은 두 분이 거주하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단지형이라 앞에 공원도 시공이 되어 있고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은 키큰장으로 두 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투룸인데 신발장은 넉넉하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보이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알루미늄 사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바닥은 강화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거실의 향은 동향이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은 2m70이 나오고 있고요. 2인용 소파 가능합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이고요.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긴 냉동실이고요. 세탁기도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2구 쿡탑 시공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미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키큰장 시공되어 있어서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밑에 수납 공간도 있고요. 먼저 화장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양변기에 비대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된 세면대 시공되어 있고요.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큰 방입니다. 큰 방 2m65, 2m65 정사각형이고요. 여기는 킹사이즈 침대 하나와 화장대 들어가면 딱 맞겠습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 사이즈 2m25, 2m60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이 현장은 독산동에 있는 현장이고요. 126세대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룸을 보고 있고요. 이 현장은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알차게 구성된 현장입니다. 독산동에서 단지형 투룸 구하신다면 이 현장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